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점과 한 과목만 하루에 파는 것, 제가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을 계속 상기시키게 해주시는 것, 그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을 위해서 강한교육과 함께한 최영민이라는 학생이고, 이번에 성균관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수리논술로 최초 합하였습니다. 제가 MBTI가 엄청 극 외향형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E이기 때문에, 제가 친구들이랑 노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친구들이 주변에 있다 보면 공부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기숙을 선택하고 싶었고, 처음에는 좀 메리트가 있었던 게 강한교육에 이제 대화 자체가 금지다 보니까 친구도 만들 경우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곳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점과 그 다음에 한 과목만 하루에 파는 거, 그리고 매일 깨기, 그 다음에 주간 깨기, 월간 깨기가 있다는 점, 항상 제가 부족했던 과거의 모습을 계속 상기시키게 해주시는 것, 그 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과목만 집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부족한 점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또 수업이 보통 진행되고 나서 보통 숙제로 진행이 되는 방식도 있었고, 어떤 학원에서는, 근데 여기는 바로 피드백이 있다 보니까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모르는 점이나 그 저번에 했던 숙제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매일 깨기나 혹은 다시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복습 인강도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제 실력을 조금 더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수업 과목 중에서 영어 수업과 수학 수업을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학 수업은 풀이 과정을 여러 가지 솔루션으로 제공해 주시면서 가르쳐 주셨고, 영어는 수업이 지루할 틈도 없이 되게 유쾌하시고 되게 재치있게 재밌으시고 센스 있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개념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인강 듣는 것처럼 영화 보는 것처럼 머릿속에 하나하나 다 재밌게 머릿속에 다 들어가게끔 해주십니다. 오늘 수업을 들었던 거에서 패스, 페일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수업을 너가 제대로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를 이렇게 갈라주는 시험이고, 또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어떤 그런 유형에서 틀리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주어진 시간대로 수업 열심히 듣고, 피드백 때 숙제했던 거, 오답했던 거, 그런 거 한 번 더 물어보고, 그 점에서 그 당일 날 그렇게 지정된 과목 하나는 정말 자신 있게 뿌듯하게 끝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다 잡아내 주시고, 다 발각이 되었을 때는 기분이 나쁘고 잔소리 또 들을까봐 또 화가 나고 그러지만, 다 그게 다 돌아와서 좋은 성적을 만들어내 주시는데 도움을 됐던 것 같습니다. 재수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냥 시키든 안 시키든 열심히 해야겠다고 했는데, 사람 특성상 매일매일 하다 보면 질리기도 하고 하기 싫기도 하지만, 근데 계속 하라고 잔소리도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 향상을 위해서도 있지만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담임 상담으로 지금 내가 모의고사를 치거나 뭐 그런 걸 쳤을 때 선생님한테 여쭤봐서 이 등급대로는 어느 정도로 향상이 되었느냐, 이 정도로 하게 되면 보완할 점이나 몇 등급이 나왔는데 여기서 더 해야 될 점, 그다음 문제를 뭐가 틀렸는데 더 해야 될 점 하나하나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또 외향형이기 때문에 이제 또 말할 사람도 별로 없고 해서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뭐 말씀을 하시다 보면 공부 얘기만 말씀해 주시는데도 되게 즐겁고, 그 다음에 또 공부 방법에 많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고3 때 거의 노베이스, 내가 지금 인내심은 없지만 의지력이 있는 학생, 그 다음에 독한 마음을 먹고 싶은 학생, 학원을 다니면서 밥을 맛있게 먹고 싶은 학생, 그리고 기적을 만들 학생,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재수는 힘든 게 맞습니다. 쉬운 게 절대 아니고 항상 슬럼프도 무조건 오기 마련이고 항상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자기가 이겨낼 수 있고 근데 내가 아직 공부해본 적도 없고 살짝 재능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공부해보고 싶은 의지나 의지력들이 있게 되면 꼭 강한 교육에서 시작해서 기적의 주인공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슬럼프도 오고 재수를 하다 보면 힘든 점도 많고 할 텐데 그럴 때 하늘을 바라보고 숨을 크게 내쉬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고 항상 마음속으로 외치면 여러분들은 꼭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뒤에서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자아자 파이팅!